하네. 네, 앞으로 좀 누워 쉬어. 너가 그래.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 경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마침 우리 김포에서 얼마 전에 블로그 통해서 인연이 됐죠. 네, 우리 블로그 통해서 인연이 된 신디님이고요. 지금 김포에서 영어 학원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학원 운영하고 계시고 마라톤 좋아하시고 그리고 책을 두 권 내셨죠? 네. 네, 저한테 한 권 보내주셔서 제가 읽어보고 후기도 썼는데 네, 책 제목이 감사합니다. 뭐였죠? 유대인 아빠, 한국인 엄마의 영재 독서법. 아, 영재 독서법. 또 한 권 쓰셨다면서요? 네, 그거는 그 제목이... 여러 작가님들하고 같이 쓴 거예요. 아, 공동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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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저. 버킷리스트. 아, 버킷리스트. 자기가 추진하고 싶은 것들. 네. 공동이면 몇 분이 쓰신 거예요? 7분. 6분은 누구? 제 이름밖에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니고. 아무튼 책을 두 권 내신 작가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자기 성함이랑 간략한 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김포 신디쌤입니다. 저는 김포에서 영어 학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책을 내서 작가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운동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네. 외부 운동을 잘 못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영어 학원은 좀 어떠세요? 영어 애들 가르치는 거는? 아무래도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영어는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근데 또 감정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모션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동반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독이라든지 방역 조심해서 만나서 대면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주변에 영어 학원들이 많은데 혹시 신디 선생님 학원만에 뭐 다른 학원이랑 뭐 차별되는 점 뭐 그런 특화된 게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 남편이 유대인이기도 하고 네네.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한국에 있어도 원어민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어만 가지고 얼추얼추 맞춰서 하는 의사소통이 있고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죠. 어순에 맞게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어휘를 써가면서 제대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특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특화가 됐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부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낯설지 않게 엄마처럼 아빠처럼 보듬어 가면서 정서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딸들인데 제가 오전에 그 중랑천 청소하면서 몇 분을 만났어요. 포르투갈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사했어요. 뭐, Hello, where are you from? 뭐, 자비 뭐냐 얘기했었는데 우리 애들 해봐라 헬로 한 줄 말을 못해. 맨날 집에서 막 쓰고 이렇게 해도 막상 만나면은 입이 안 터지는 거야. 이거 다 그게 현실이고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들께서 그런 상황에 접하시면 좀 너 그동안 영어학원 보냈는데 그렇죠. 뭐 배운 거니? 그렇죠, 안 된다. 예,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되나?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갑자기 놓이게 되면 어른이고 아이고 당황스럽죠. 예, 당황스럽고 못 해요. 그러니까 어. 그런 상황이 당황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경험을 많이 익숙하게 그렇죠. 예, 롤플레이라든지 상황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이 와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아이들은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반복해서 영어 훈련을 하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한테 우리 애들 보내고 싶어지네요. 네, 보내세요. 그제 아까 포르투갈 분하고 인터뷰 막 했거든요. 유튜브를 갔는데 저는 그냥 막 찍었어요. 웨어라이프로 하우월드 막 찍어 올렸는데 그분이 포르투갈에서 1년 됐는데 유튜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분들을 위해서 자기 브이로그를 찍는 거죠. 한국 생활들을. 지금 구독자가 한 4,000명 넘은데요. 주로 고객들이 포르투갈 분들인데 엄청나더라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하네요.
뭐 인터뷰 뭐또 청소를 갔다가 포르투갈 분하고 만나 인터뷰하고 또 재밌게 올렸거든요 블로그에다가. 네. 어 신기해요. 유튜버를 하면 네. 저도 신디샘 TV. 신디샘 TV. 네. 어, 네. 어, 네. 예 구독. 어 예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네, 네. 어 시작을 해보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모든 생활이 다 네. 재미있고 네. 유튜브에 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 예. 예 시선이 유튜브하고 같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뭐 유튜브 많이 올리셨어요?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어. 두 개. 두 개. 그러면 신디쌤 유튜브를 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왜 하시는 거예요? 저요? 일단은 저를 신디쌤 브랜드를 아, 본인을 브랜드 알리고 네.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고 그다음에 영어 학원뿐만 아니라 또 책을 냈으니까 홍보해야죠. 네. 유대인 아빠 한국인 엄마의 영재 독서법. 네. 현재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혹시 네. 혹시 못 읽으신 분 있으시면 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그 책은 뭐 영재가 되는 독서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영재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굉장히 좀 거리감 있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부모님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가까이 하면 영재라는 그런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야기도 한국에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이야기가 책에서만 보고 아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책을 만들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다 접목하실 수 있도록 쉽게 쉽게 글을 썼어요. 아 그렇죠. 항상 뭐 쉬운 게 진리니까요. 어려운 네. 거는 뭐 안 되니까요. 네. 이제 저희 애들도 책을 좀 보라고 하는데 맨날 유튜브 보고 막 동영상 보고 아유 전 자존 일을 안 하는데 조금 책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쉽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애들 좀 책을 진하게 좀 보게 할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모님께서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죠. 네, 잘 안 읽게 된다. 그 고민을 많이 하세요. 비법이 딱 한 가지예요. 어떤? 매일 부모님과 함께 독서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 같이 보는 걸로? 네. 아이에게만 책을 던져주고 책을 읽어라 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습관으로 잡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아이도 같이 거실에서 또는 뭐 따로따로 해도 시간을 같이 꾸준히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먼저 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줄거리라든지 느낌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책에 대한 느낌, 이야기를 그냥 서로 편안하게 나누는 게 네네.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엄마가 어떻게 확인하실까? 뭐 이런 거를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책 읽는 게 즐겁지가 않거든요. 앞으로는 저도 제가 저도 책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냥 혼자 방에다가 조용히 보는 스타일을 해서 앞으로 좀 나와서 같이 좀 봐야겠네요. 네, 분위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분위기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왜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제가 김포에 사는데 강남으로 온 이유는 네. 그 독한 PD님 이승용 PD님 네, 이승용 PD님께서 직접 그 스터디를 만드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그런 초보 분들이 좀 힘든 점, 그 다음에 알고 나면 좀 쉽게 갈 수 있게끔 네. 오늘 스터디를 하셔서 제가 일부러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온 김에 또 유명하신 분. 유명한가요? 네. 배로 또 네. 여기까지 왔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앞으로 이제 우리 신디 선생님의 꿈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떤 인생 살고 싶다? 일단은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시간에 대한 자유. 네, 지금 대표님도 그러시죠? 그렇게 되어 가려고 선택했습니다. 선택. 네,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소중하게 돌봐가면서 그렇죠. 예, 인생을 행복하게 다 같이 살고 싶어요. 멋진 말이네요.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또 뭐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내가 했어야 세상이 있고 내가 행복하니까 그럼요. 굉장히 말씀 공감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요. 구독자는 88명 돼서 오늘까지 88명 한 달 됐는데 네. 이게 뭐 1000명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디 네. TV였죠? 이름이? 신디샘 TV. 네, 신디샘 TV도 많이 좀 검색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재미있고 잘생긴 남편 저스틴하고 같이 해요. 저스틴. 그래서 한국 구독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네. 해서 영어 자막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사시는 외국 분들도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아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정확히 유대인은 책들이 많고 하는데 유대인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이 보통 제 책을 다 안 읽어보셨나봐요? 네, 정말이지만 네. 그거는 이제 책을 펼쳐놓고 같이 네. 유튜브 끝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보통 예전에는 이제 엄마가 유대인일 경우에 네. 그 목의 혈통으로 해서 그 유대인이 됐는데 뭐 이제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남편이 저스틴을 생각해서 유대인에 대한 설명, 네. 하브루타,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런 생각관에서는 따로 책에서 네. 해놨어요. 네. 저도 하브루타라는 책을 보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걸 현실에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책만 보고 좀 그런 자리 가서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하브루타 하는지 보고 애들 들과 같이 한번 경험해 보고 하고 싶은데 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 좋다는 걸 들었었는데 네. 되게 우리 일반적으로 주입식이잖아요. 네. 저희는 다 모여 앉아서 막 자기 토론하고 굉장히 그런 게 도움이 되잖아요. 네네. 배우고 싶어요. 네, 자기의 의사 표현을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좀 기회 좀 알려주십시오. 가보타도. 네.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이렇게 우 대표님 유튜브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